알죠? 보여? 보여? 나 찍고 있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해보자 1, 2탄에 이어서 3, 4탄입니다. 자, 1탄 때 내가 카메라를 가려서 잠깐 그랬었는데 오늘은 엄마가 그래가지고 자, 어쨌든 오늘도 엄마가 도와주는 겁니다. 찍는 건 드라이아이 씨 바로 책장에 한번 널어볼게요. 오늘은 꽤나 크죠? 참고로 드라이아이 씨 씨랑 제가 이어서 하는 이유가 드라이아이 씨 놓고 그럴까봐. 너트로 가시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 지금 저기? 재나, 종민아, 그거는 아니다. 아이스크림 안에 드라이스 넣으면은 못 먹어요. 아이스크림 못 먹습니다. 무슨 실험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드라이스 아이스크림이요. 안 돼. 아니에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너가 아이스크림 먹지 말고 네 먹을 양만큼 그릇에 담아 가지고 그걸로 실험하세요. 먹지 말고. 그리고 넌 먹지 마. 일단은 약간 아이스크림 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너 아이스크림 먹지 마. 그래서 거기에 드라이아이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찍어주면 이렇게? 앞에다 주는 거야. 응? 앞에다 이런 거야. 진짜 이렇게 찍으래. 43만원 있어, 영구사는. 43만원 있어? 응. 알았어. 그거 덜어내고 빨리 아빠 아이스크림, 아빠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돼지한테는? 내가 샀거든. 그래, 그것만 해. 딱 그만큼만. 야, 그만큼만 해, 종민아. 아니야. 야, 어중도 이렇게 덜었고요.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번 드라이스를 넣어서 위에 올려놓으면 뭐야 이거 3, 4, 5탄 되겠는데요? 접시에 드라이아이스 넣었더니 어? 멈췄네. 자, 여기 위에 한번 드라이아이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있는 일도 아니라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오야, 가위가 이렇게 붙네. 오 뭐야? 아이스크림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라이아이스가 이렇게 차가웠습니다. 드라이아이스 실험할 때 조심해야 돼. 지금도 조심히 하고 있지만. 참고로 가위를 쓰는 이유가 기가 안전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는 거고요. 연기가 물에 넣었을 때보다는 확실히 덜 나네요. 일단 한번 이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 들어갔는데? 아이, 천천히 날이 바뀌고 있어요. 자기야, 재현이 불러다 같이 먹어 아이스크림. 재현아, 아이스크림 안 먹어? 이 어린 덩어리 위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잘리네요. 안 잘립니다. 피카츄다. 안 잘려요, 안 잘려. 안 잘립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아이 아이스크림은 얼음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진짜 얼음 됐다. 자기야, 진짜 신기해. 아이스크림이 완전 딱딱해졌어. 그리고 드라이아이스를 사라지게 할 녀석이 있죠. 물입니다. 갖고 올게요. 거기 물. 자, 아이스크림이 완전 딱딱해졌어요. 우와, 이게 말랑말랑하고.
여기서 썩은 냄새 난다. 응? 화분에서 썩은 냄새 나. 왜? 모르겠어. 자야 씨를 찾아주게 할 물도 이젠 준비됐어. 이거 옮긴 거 아니죠? 옮긴 거 아니지? 네. 자기 가구 배치도 봐야 되는데. 참고로 이걸 가위를 누르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거 아빠 이렇게 누르는데. 지난번 1, 2차 끝내고 반갑습니다. 해봐서 알아요. 그러면 액체 위에 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이 녹은 액체. 이거랑 계속 아이스크림 위에 넣고. 설마 이것도 얼음이 되는 건 아니겠죠? 야, 그럼 바로 앞에 넣고. 야, 그게 눈 감고 바로 앞이야. 오? 뭐야? 딱딱한데요? 뭐야? 저 안 되면 할머니 집에 가서 아빠한테 전화하는데. 자기야. 응? 하루 더 쉴 수 있지? 뭐를? 하루 더 쉴 수 있지? 어. 그러면 다음 주에 하루 내려서 들어와. 내일 방학하면. 방학하면? 아이고. 이사 준비해야지 뭐. 딱딱해졌습니다. 일주일만 참어. 우리 지겹게 붙어 있을 거야. 아유. 이거. 태연아. 액기가 좀 딱딱해지는데. 다음 달이 아니고 다음 주야. 아이스크림보다는 그렇게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피곤해. 아이스크림보다는 그렇게 딱딱해지지 않아요. 알겠지? 재현아 가만히 있고 네 방 정리나 해. 방 들어가 봐 지금. 무슨 소리지? 정민이 방구 소리입니다. 아니요. 이걸 여기로 같이 놨더니 이 그 시간에 네 방 청소나 좀 했으면 좋겠다. 풍선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네요. 아이스크림 딱딱해요? 딱딱합니다. 제 방이 얼마나 많이 두들겨 팠어요. 두들겨 팠어요? 많이 두들겨. 우와. 딱딱합니다. 오, 딱딱해졌어요. 아이스크림 딱딱해지는구나. 진짜? 그러면 아이스크림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자기는 밥 먹으러 가는 거야? 뭐? 밥 먹으러 간 5시 이때 또 족발을 먹을 수 있겠어.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의 실험은 여기가 끝이고요. 자 드라이아이스는 자를 수 없고요. 드라이아이스 접시에 놓으면 드라이아이스는 움직이다가 멈추고 드라이아이스를 아이스크림 위에 놓으면 아이스크림은 딱딱한 얼음으로 변한다. 실험 결과입니다. 자 이제 이 드라이아이스는 찰아줘야 되겠죠. 하면 사라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 점심에 먹으면 이따 족발을 맛있게 먹어. 괜찮아? 어차피 우리 그 몇 시에 하는 거야? 뭐가? 음악회. 7시. 그래. 자 1단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1단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손을 가린 게 좀 있어서 확대 좀 해봐. 확대. 여기 음성이 다 녹음됩니다. 음성 녹음됩니다. 물이 진짜 제대로 끝내요. 여기 흰색 여기까지 차오르고 드라이아이스가 안 보이네요. 참고로 일단 실험 결과가 드라이아이스가 사라진다. 물을 딴 거야? 드라이아이스가 사라진다라는 실험 결과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시절을 물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볼게요. 딱딱해졌네. 뭐야.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이거 시절 움직이는데 하나 더. 넣은 시절의 상태는 잠시 후 공개됩니다. 근데 뭐가? 이 단계 연기를 만질 수 있는데 느낌이 나요. 뭐 차가운 느낌인데 이런 거 같은데 합니다. 근데
취조 안 됩니다. 시험 보고 나서 뭐 진행을 요구하나요? 근데 당기진 하는 건가 봐요. 연기를 이렇게 제낄 수 있어요. 이렇게. 어차피 생일 2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엄마 데려다 줘. 데려다 줄게. 나 2시까지인데. 그러니까 동민이 빨리 가야 돼. 2시 20분까지 오는 거야. 난 2시까지야. 움직임 보시나요? 그럼 데리러 올 거야, 엄마? 학교 상태야? 아니, 지금 보고 있어요. 전화할게. 오, 한 개 너무 많았네요. 가위 바꿔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꺼내볼게요. 점심 뭐 먹어? 짬밥 먹으러 왔어요. 한 개 꺼냈습니다. 그러면은 뭐 냉면 이런 거 먹어. 간단하게. 근데 아직 이야기. 근데 이상한 게 여기 이게 조금 녹았어요. 분명히 먹고 있는 거야? 어? 녹았어요 조금. 수저. 아이스크림 녹았어. 녹았어 아이스크림. 금방 녹는다 또. 거의 다 녹았습니다. 그리고 드라이아이스는 지금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사장님 완전 귀여워요. 이거 두 개 있는데 두 개. 한 개 아닙니다. 좀 차가워요. 좀 되면 우리 다 사라졌다는 뜻이죠? 어차피 이건 잘 붙지 못해. 응? 서큘레이터는 선풍기 개념이 아니라 공기 순환기래. 조금 무거워졌네요. 공기 순환을 하는 걸 도와주는 거고 물이 움직이네요. 서큘은 안 시, 뭐 시원한 감이 조금 떨어져. 시절 상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체 상태는 멀쩡한.. 응? 좀 세척이 된 것 같은데? 배 안 고프잖아. 점심시간이니까 이 시간 되면 안 먹는 버릇이 있어.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간단하게 먹어. 지금 드라이아이스를 제가 안쪽에서 좀 자르고 있어요. 드라이아이스랑 꺼내봤는데 확실히 좀 사라졌긴 하네요. 자, 6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넣으면 어? 뭐야? 왜 안 뜯냐? 너무 차가워서 붙었나? 아니. 맞아요. 너무 차가워서 붙었어요. 어? 아이고 아휴 올라왔습니다. 드라이아이스 확실히 많이 사라졌네요. 이것도 다시 사라지게 해줘야 되겠죠? 없어지렴. 안 없어지네. 사라졌다. 근데 이게 물이 좀 사라져요. 물의 양이. 드라이아이스 작은 조각 하나가 아예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